강릉시가 강릉올림픽파크의 4개 올림픽 경기장 활용 계획을 내놨습니다. 강릉 아레나는 올해 지상 1층을 문화 행사와 전시 공간으로 조성했고, 오는 2021년까지 자원봉사 레거시 사업과 연계해 강릉올림픽 뮤지엄을 개관하고, 지하 2층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실내종합체육관 1층 컬링 경기장은 2021년까지 컬링 체험 공간으로 조성하고, 이후 실적에 따라 활용 방안을 결정합니다.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은 다기능 복합 스포츠 컨벤션 센터로 만들고, 강릉 하키센터는 아이스하키 전용 경기장과 빙상 스포츠 공연을 접목한 스포츠와 공연 융복한 문화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